자, 오늘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경우, 믿음이 적고 많음이에요. 또는 믿음이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제, 칼빈주의자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숙제를.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진다, 믿음이 많아진다, 또는 뭐, 믿음을 지킨다, 버린다, 이런 문구가요, 하나도 나오면 안 돼. 왜냐면요, 신약서신서에 있잖아요. 칼빈주의 구원론이 맞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줄어들 수도 없고, 더 충만할 수도 없고, 더 많아질 수도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주장에 따르면, 믿음이라는 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뭐 지키니, 뭐 믿음을 뭐 저버리니, 라는 문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구원론과 하나님의 구원론이 왜 타당하냐면, 믿음이란 명사가, 뭐, 많아진다, 적어진다, 충만해진다, 줄어든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자, 버리는 자, 그런 문구가 나오면 안 돼.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버리는 자가 있고,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나?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그쵸? 반박하죠, 성경은요. 믿음을 버릴 수 있대. 저버릴 수 있대. 어떻게 저버릴 수 있어요? 한번 믿으면요, 변함이 없는데. 그리고 한번 믿으면요,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진다? 뭐 충만해진다?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정확히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믿음의 변동이 없다면 그게 한 번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특히 신약서신서에는 믿음이 적어진다, 또는 많아진다, 또는 충만해진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믿음을 버리는 자가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명사가 들어있는 구절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론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믿음이 적고 많음, 또는 믿음이 적고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보겠습니다.